안녕하세요. IT 조선 김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팩트리 점장 박찬현입니다. 점장님,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반다이 프라모델 피규어라이드 스탠다드 드래곤볼 인조인간 17호랑 18호입니다. 예, 개당 얼마죠? 개당 25,000원씩입니다.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이신데 17호와 18호가 동시에 발매를 되었고요. 피규어라이즈 쪽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여자 캐릭터가 등장을 했고, 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움직여야 돼가지고 연질 재질로 사출을 해줘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곤볼 하면 빠질 수 없는 에너지파 이펙트 파츠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약간 드물게 좀 내부 디테일도 좀 추가를 하였는데, 인조인간의 자폭하는 폭탄까지 이제 재현을 해놔가지고 더욱 높은 디테일을 추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같이 발매한 17호는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약간의 차이점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원작에서 사용했던 기술인 에너지 실드까지 이제 재현을 해놔가지고 더욱 높은 재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테일은 18호와 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색분할이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칠을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부품 자체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